민혁아, 안녕. 안녕.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줘. 1월 달에 말 수술하고 2월 말부터 재활해가지고 5월 달부터는 이제 팀에서 복귀하고 훈련하고 있어. 몸은 잘 괜찮은 거야? 저번 주부터는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이랑 같이 똑같이 운동하고 있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감독님도 바뀌셨고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잖아. 인혁이가 보기에 뭔가 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선수들 간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원래도 좋았는데 지금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감독님이 오시면서 막 새롭게 문화를 바꾸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봤어. 막 자율 출퇴근제도 하고 주장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때? 인혁이도 자율 출퇴근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숙소 생활? 자율 출퇴근하고 있고, 근데 숙소에 있는 것보단 좋지. 편하게 잘수 있고 하니까. 점심때는 숙소에서 쉬고 오후에 운동 끝나면 퇴근하지. 진짜 큰맘 먹고 복귀를 했는데 다쳐가지고 너무 아쉬웠잖아. 그래도 힘이 되는 말이나 사람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제도경이 힘좀 줬지, 다시 복귀할 때. 아니, 제덕이 형은 이제 같이 훈련 안 하는 건가? 아니요, 그 훈련 같이 하고 있어. 제덕이 형을 보내줄 준비를 다 같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 아니, 그냥 같이 오전에 훈련하고 똑같이 생활하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겠어. 가긴 가는 거지.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제덕이 형갈때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로 보내줄래? 제덕이 형 사진을? 제덕이 형한테 동영상 찍어 달라고 해? 인혁이가 그냥 다 찍어. 그 우리 커버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지? 몰라. 그러면 인스타 팔로우도 안 했겠네. 우리 팔로우 좀 해주지. 알았어, 해줄게. 고마워. 관심 가져줘, 알았지? 알았지? 그냥 약속해. 나 지금 찍었네. 약속해줘, 지금. 도장 찍어줘, 거기다가. 고맙다. 그러면 제덕이 형 명예 리포터 부탁해. 알았지? 가빈이 그리고 오잖아, 이번에. 가빈이 그리고 삼성에서 뛸때 인혁이는 봤을 거 아니야? 그때 보던 선수가 같이 한 팀에서 뛰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때? 옛날 사람이 오구나. 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기대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 별 생각이 없는데 나는. 너 캐릭터가 아주 확실하다. 마음에 든다. 너 커버티비 스타일이야. 앞으로 이런 거 너 이제 고정이다? 그런 줄 알아라. 다시 팬들 앞에서 배구를 하려면 코보컵 때까지 아예 없잖아. 그동안 뭐를 제일 많이 준비해서 보여주고 싶은지. 디펜스? 끝이야? 우리 팀에서 리시버를 제일 좀나 뭐래? 나 한국말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영어로 얘기해도 돼. 나 연계 국어야.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갖고 싶은 그런 수식어나 별명이나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먼저 써줄게, 코모티비에서. 별명? 응. 아, 근데 솔직히 응. 별 생각 없이 살아서. 그 김인혁의 셀카는 언제나 화제인 거 알고 있지? 셀고? 아, 셀고 아니잖아. 셀고라던데? 그래? 그 셀카 어플 추천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나뭐 쓰지? 비유길리 쓰나? 그러면 지금 셀카 포즈 하나 해줘. 우리가 캡처해서 하나 쓰게. 네, 하나, 둘, 셋, 탁게. 잠깐만. 포즈를 정해야지. 포즈를 정해달라고? 와, 또 뭐를 해야 되나? 오케이, 윙크하자, 윙크. 하나, 둘, 셋. 왜 요즘은 왜 염색 독특한 색깔 안 해? 입원했을 때 했는데 백금발로 했단 말이야. 근데 감당이 안 돼서 다시 덮었지. 정신 차린 거야. 그럼 이제 그거 염색 안 하는 거야? 양아치 같아서. 인혁이는 브이 페이스톡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공식 질문이 있어. 이제 인혁이가 나오면 막 활약을 펼치면 인혁이 단독 기사가 나올 거 아니야. 어떤 제목의 기사가 써졌으면 좋겠다. 인혁이가 지금 딱 정하는 거야. 내가? 상상을 해서. 난 기자가 아닌데? 인혁아, 너 진짜 캐릭터 확실하다. 별 생각이 없어. 그걸로 할게. 기사 제목. 공식 질문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라고? 나한테 권한 넘기는 거야? 너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
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팬들한테 반말로 인사 한번 해줘. 응. 어, 작년 시즌에는 다쳐서 일찍 시즌 아웃을 당했지만 이제 재활 3개월 마치고 팀에 복귀해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랑 이제 함께 호흡 맞추고도 있고 다음 시즌에는 부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모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많이 응원해줘. 안녕.